첫날 이제 여배우를 처음 만나서 네? 촬영만 하다가 이제 거기 화장실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키스씬을 찍었어야 돼. 미통을 벗고. 예예.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리고 거기서 키스씬을 NG를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한 다섯 번 정도는 사실 NG가 났었고요. 그림이 아. 안 나와가지고. 네. 네.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다섯 번... 그러니까 의지, 의도하냐,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네.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네. 제가 물을 너무 벌벌을 떨면서 키스를 해서 네. NG가 한 세 번 났고요. 어. 그 다음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이제 두 번 만에 감 잡고 네. 했습니다. 혹시 일부러 NG를? 일부러 하진 않았고요. 그건 아니다. 예. 자진 납세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 화장실에 찾고 있었죠? 예, 사실은 네. 생리현상이라고 네. 좀 약간 신호가 오는 것 같아서 네. 참을 수 있었지만 네. 안전을 위해서 네. 제가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화장실을 간 사이에 비행기가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저를 놔두고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네. 그리고 제가 의도치 않게 비행기를 놓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행기 안에 화장실에 있는 걸 깜빡하고 그러니까 공항에서 그렇게 화장실을 많이 찾았다. 그래서 비행기 하나를 얘가 보냈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아무래도 밴드나 어떤 가수나 목소리의 색깔들이 다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중요시 음악을 하면서 여기는 것은 톤이거든요. 일렉 기타든 베이스든 피아노든 드럼이든 그 그냥 나오고 잘 치는 걸 떠나서 그거에 대한 톤을 저희가 되게 섬세하게 파고드는 스타일들인데 그거와 같이 목소리 하나도 톤이 정말 중요했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뭔가 저희 더루즈만의 색깔, 더루즈만의 노래를 보여주려면은 저의 창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귀를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역할을 제가 감히 맡아보고 있습니다. 네. 우상 친구에 대한 그 이 독특한 창법 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높게 네. 사고 리스펙을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너무 훈훈하게 얘기하는 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 예, 괜찮아요. 예, 있는 그대로 그래, 예. 네 있는 그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친구와 같이 음악을 하고 있는 거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약간 생각보다 비슷한 부분이 있고 네. 또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게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는 것 같다라고 저희 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